10월 15일 날 공연 보신 분 계세요? 예. 굉장히 판타스틱한 공연이라고, 홀이었다고, 그리고 공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, 예, 저는 18일 날 공연을 갈 생각으로 못 가봤습니다. 집이 너무 멀어요. 저는 한번 갔다 오면은 4시간을 뻗어야 하기 때문에. 근데 지금은, 지금 윤대리와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와서 보니까 지금 이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것이, 음악은 사실 시간 예술이거든요. 미술처럼 이미 이렇게 잘 만들어진 완성품을 걸어놓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때 그 시간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찾아오지 않아요.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공연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. 몇 번이나 그러니까는 가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때로는 계속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연주자의 공연을 보러 가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윤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2월 15일 공연에 모두가 다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을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.
Oh yes, so good. And I had a wonderful sleep yesterday. And I feel a lot of energy. And I think tomorrow will be a wonderful evening, wonderful concert. 谢谢. 谢谢. I think as every pianist, they have a different style. And I like, of course, last century a lot of different, for example, Rubinstein, Horowitz, and Argerich, they both have a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the style, and like, you know, like different restaurant, and you must try and eat it to see what you like. Every person had a different opinion. I drink a lot. Diet Coke. Good. 라이트 콜라를 드신다고 하세요. That's too late. Don't think. Rest. 이미 이렇게 뭔가 되게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공연이 바로 앞이니까 늦은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콜라 드시면 좀 쉬신 거 같아요. You can think before concert in I mean like tonight. When I sleep, I can think about music, but tomorrow I don't think. 공연 날은 그렇게 머리 비우시나 보죠. 오늘처럼 공연 전날 오히려 자기 전에도